아주 먼 바다를 본 거야. 바다? 아, 그래서 타러 안 갈 거냐고. 진짜 그럴 것이지. 가자. 전 두렵습니다. 제가 틀릴까봐 두려운 건 아닙니다. 뭐 어차피 미래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틀리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더. 그런 신호만으로 그게 사람이 보낸 건지 기계가 보낸 건지 판단합니다. 선생님 하는 말은 진실입니까? 당근입니다. 멍청한 짓는 당근을 붙여요. 선생님 기계입니까? 아니. 선생님 하는 말은 다 진실입니까? 네? 선생님 기계입니까? 네. 길 끝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고? 뭐든 있겠지. 기우제도 안 지냈는데 비가 왔으니까 기우제를 지내기까지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없어. 고맙기도 하고. 정성이 부족해서 비가 안 온 거야. 내년엔 더 정성을 들여서 기우제를 지내야지. 맞으면 한 번이고 틀리면 두 번이에요. 알겠죠? 그냥 신호를 주는 거야. 그 50인 중에 지금 생존해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떠안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을 살아갈 선택을 하는 거, 지금의 최선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너희들 뒤치다꺼리 다 해주는 거. 왜 옳지도 않은 일을 빌려고 해? 그 책 어떻게 지려고? 신념은 비논리적이야. 너는 나 사막에 앉았다. 넌 나 사막에 누웠다. 넌 나 사막에 누워서 우리는 함께 숨이